네, 그러니까 여기 시옷의 보고서가 있네.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활기록부 인적사항 제임스 큐본드 2학년.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음악 성적이 높은 편. 그 엘럭시 학교 스파이. 그 엘럭시 학교에 새로 부임한 신입 교사이며 본명은 폴앤 케이트. 라이벌 학교의 학생 주임으로 잠입. 엘리트들을 스카이트 해오라는 임무를 맡았다. 초반에는 임무를 거부했으나 학교 측의 압박이 아니라 설득에 의해 결국 받아들인 듯하다. 넥서스 로아커 중2병 남자죠? 명문 귀족 장남. 커족 가문인 로아커 가문의 장자. 아버지는 왕국 기사단 단장이시다. 스카우트 해올 시 가문과 아버지의 권력은 그 엘락시 학교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타겟 중 가장 어린 1학년. 팀 드레이크, 연금술 부분 엘리트, 최연소 천재 연금술사, 연금술 분야에 인재 부족한 그 엘락시 학교 입장에서는 스카우트 대상 1위다. 그가 소속된 신경부는 현재의 인원 미달로 동아리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그걸 이용하며 임무 수행하는 데 있어 좀더 용이할 것이다. 크리스 오다우드, 해파 엘리트, 아이폰 학교 이사장의 손자며 현재 학생 회장이다. 그만큼 스카우트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예상됨. 입학 이래 전체 수석을 놓친 적이 없으며, 수석이었구나.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와서 외국어에도 능통하다. 얘는 아직 못 보내죠. 미하엘 실러, 문학부의 엘리트, 3권의 베스트셀러 작가, 미첼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아직 대외적으로 정체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학교 도서관 전체적인 관리를 맡고 있다. 은근히 인기가 많으며 확실하지 않지만 팬클럽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엘리어스 갓. 격투 부분 엘리트. 각종 격투대에서 상을 휩쓴 인재. 하지만 몇주 전에 산에서 난 큰눈 상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설산을 떠났는데 연락 두절이 되었다. 주의 대상. 데이빗 에드워드. 이거 봤죠? 아이폰 학교의 양호 교사이다. 제대로 일을 하는 걸본 적이 없을 정도로 무뚝하고 매사 귀찮아하는 성격이다. 위장 입학을 되는 2학년 V반의 임시 담임으로 정체가 들키지 않도록 주의할 것. 네, 이렇게 모든 캐릭터의 설명이 있었네요. 그리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한 데이빗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서관. 우리 제임스는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학구파인 모양이네. 저 우스님 위험하다고. 선생님, 모범생들 좋아해. 데이빗은 나를 도서실에 데려다 주곤 급한 일이 있다며 다시 양호실로 돌아갔다. 도서실에 거직하게 자리를 잡고 앉은 나는 천천히 도서실 안을 살펴보았다. 수업 시간 중에서도 책을 보러 온 나는 학생들이 꽤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내 눈을 이끄는 건큰 책을 가슴에 꼭 껴안고 있는 한눈에도 보기에도 귀여운 아이였다. 눈을 확 끄는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책을 꼭 안고 있을 뿐 읽거나 빌리려 하지도 않았다. 마치 책이 소중하듯 계속해서 안고만 있었다.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역시나 시선을 눈치챘는지 아이가 다가왔다. 뭘 보냐는? 응? 뭘 보냐는? 오덕 처음 보냐는? 도서 처음이냐는? 귀여운 얼굴 하나 아이는 끊임없이 오덕체를 구사했다. 끊임없이 쏟아낸 질문과 생긴 것과 갭이 튼 오덕체 구사에 나는 상황을 잠시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다. 저기, 내 이름 저기가 아니라는? 미하엘 시엘러라는 이름이 있다는? 이름으로 부르라는? 게다가 너 1학년 같은데 선배한테 지금 반말하냐는? 미하엘 시엘러? 이 도서관 관리인? 너 지금 또나 무시하냐는? 오덕이라고 무시하나요? 오덕 무시하지 말라는? 오덕이 만만하다뇨? 아, 아닙니다, 선배. 전 선배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저 책을 왜 안고 계실까 하고. 미하엘은 이상한 걸 봤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이 책은 오랜 후 요매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는? 버럭 화를 내는 미하엘의 말을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오랜 후 요매? 어휴, 요매도 모르는 일반인이랑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는? 내 아내라는 뜻이라는? 내 아내니까 내가 소중히 안고 있었던 거라는? 하지만 선배, 그건 그냥 책. 하, 이래서 일반이랑 안 되는 거랑은?
이건 책이 아니라는, 내 최애 책이라는. 나는 대체 그 책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제목이라도 알아보기 위해 아주 살짝 책 모서리 끝, 손가락 끝 표피를 가져다 댔다. 에? 올해노 요매에게 무슨 짓이냐는? 미아엘의 목소리가 큰 도서관 안에 울려 퍼졌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쳐다봤지만 미아엘은 신경 쓰지 않았다. 이래서 3D 인간은 안 된다고 말하는 거라는. 아, 미미짱, 미미짱, 괜찮냐는. 표지에 스크래치도 하지 않았냐는. 금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이 미아엘의 포는 나는 정말 놀랬다. 저렇게까지 고작, 아니, 책을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나는. 배드엔딩 봐야죠. 조용히 자리 떠난다. 나는 미아를 더 이상 달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조용히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 그 이후로 나는 전학을 오자마자 학교 아이돌 미아의 짱을 올린 대학 주인으로 몰렸고 반 친구 누구 하나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친구가 없었다. 그렇게 두달 동안 외롭게 지내다 미션 기간이 끝나버렸다. 그 뒤로 엘럭시 학교로 돌아간 나는 무능한 선생님을 낙인찍혀 선생님 사이에서도 어울리지 못했고 끝내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지금도 생각한다. 내가 그때 만약 책을 건드리지 않았어도 요매라는 뜻에 책들을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그리고 대체 미아리 안고 있던 책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내용이었을까? 그건 아직도 내 안에 최대의 의문은 남아있다. 배드엔딩. 그것이 알고 싶다는 미아리의 요매 편. 책 때문에 망했어. 와. 넘어갑시다. 네, 선생님만 피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제일 위험하십니다. 도서관. 여기서 오덕오덕한 잘생긴 아이를 만납니다. 자, 이제 책한테 사과를 할 준비를 사과한다. 선생님, 선배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게요. 제가 너무 몰라서 그랬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지 않겠어요? 미아엘은 한참을 책을 쓸고 닫고 부둥켜 안고 하다가 이내 나를 바라보았다. 어느새 눈물은 말라 있었다. 이번 한 번뿐이라는 다음부터 내 미미쯤 함부로 대하면 절대로 손대지 않겠습니다. 틀려! 손을 대도 된다는. 하지만 좀더 이렇게 델리케이트하게. 그 이후로 두 번째 수업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미하엘에게 책을 대하는 101가지 방법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몇주후 어느 정도 학교에 익숙해진 나는 주말에 드디어 외출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호수에 도착했다. 엄청난 크기와 아름다움에 압도당해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렇게 풍경을 훑고 있던 도중 내 시야 안에 익숙한 인형이 들어왔다. 미하엘 선배. 한눈에 보기에도 미하엘은 크게 움찔거려 도망가려 했지만 이내 포기했다. 무슨 일이냐는? 난 지금 몹시 바쁘다는? 뭐하세요, 호수에서? 알거 없다는? 난 지금 몹시 바쁘다는? 다음 주말까지 아직 써야 할 페이지가. 와, 책 쓰시는 중인가 봐요? 시옷이 넘겨준 정보에 따르면 미아린 미첼이란 필명을 이용해 쓰는 작가였다. 어디서 할까 했는데 호수에 사는 모양이다. 책 읽을까? 조금 다른 거라는? 너 같은 일반인은 이해 못한다는? 워 저리 가라는 방해라는?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미아엘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얼굴이 새빨개졌다. 무슨 넌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라는 저리 가라는. 설명해 주시면 저도 알수 있을 텐데. 나는 일부러 과장되게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슬슬 어깨에 떨어뜨렸다. 마치 비 맞은 강아지 같은 나를 보던 미아엘이 괴성을 지르더니 설명을 해주겠다고 빽 소리를 질렀다. 정말이지 히스테리가 많이 쌓인 녀석이었다. 어떤 책이 있다는 그 책이 너무 재밌어서 내가 그 책을 내용을 상상해서 다시 책을 쓰는 거라는 그 책에서는 A가 B가 커플이 되지만 나는 A가 C 커플이 되는 걸 보고 싶다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책을 쓰는 거라는 이 책을 내면 나랑 같이 A랑 C가 잘 되는 걸 바라는 사람이 책을 산다는 그런 거라는 그런 걸 지금 내가 하는 거라는 이제 됐냐는 그 책이 그 재밌다는 책이 선배가 소중히 여기시던 그 요매라던 책인가요? 그렇다는 내 요매 미미짜음. 얼마나 재밌는지 저도 한번 봐도 될까요?
내 미미짱은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늘 대여 상태로 있을 정도 인기 많고 몇권 없는 희귀한 아이라는.